여기도 음치가 있어. 찍혀 왔다 놓고? 나 내가 할게. 안주 더 이따가 준비해야지. 그래? 우리 안 싼가? 아니 이제 열받으면 싸죠. 혼자 있어도 하나만 더 왔다 싶어. 하나만 해도 돼. 얘 동그라서 괜찮아. 김치 좀 써요. 김치 떨어졌어. 떨었으니까. 김치가 1품이요. 김장김치. 상추가 이렇게 많이 컸었어요? 상추가 너무 많이 컸어. 뜯어냈어요 저기를. 아니 양파 썰어 봐봐. 양파 썰어 봐봐. 고기에다가. 생양파로 먹게? 아니 고기 이거 구워도 되고. 생양파도 맛있지. 생양파도 맛있어. 그냥 양파 썰을 줄 알아요? 치킨하고 장순대 장순대 어떤 거 드시겠어요? 다 마셔야지. 세탁기 보이도 주방 경력이 한 40년은 돼요. 우리 대우님하고 오늘 문제가 많이 생기게 생겼네. 많이 생겨야 돼. 이제 스캔들 나면 안 되는데. 스캔들 나도 괜찮아. 일찍 왔죠. 그러니까. 엄청 기다렸어. 이게 12시 딱 맞춰서 올지는 네. 몰랐지. 정시간에. 아 조금 일찍 왔어야 했는데 혜자씨가 10분을 기다리게 하더라. 근데 그때 뱅크보다 우찌그리 잘생기셨대. 무엇이? 오늘부터. 맞아, 일단 띄워주는데. 일단 띄워주네. 네. 나중에 우짤락하지 몰라도. 근데 어째 대모님은 막걸리를 주셔? 아, 언니하고 다 줄 건데? 언니! 자, 언니! 맛있어! 야, 봐! 거기다 내가 굽게! 내가 굽게! 고마 좀 언니도 앉아봐! 이거 뒤려놓고, 아, 아 나는 앉아놔요. 일단 앉아놨으나, 그것이 그것이요. 언니는 앉아놨으나, 그것이 그것이래. 자기는 소주 먹어. 왜? 소주 사왔는데. 그래? 응. 의자가 왜 부족해? 아니. 안 부족해. 나무에 나무. 자, 저 안에도 저 하우스 안에도 의자 있어. 자, 저거 저거 그냥 됐어요. 그냥 앉을게요. 언니가 또 눈 불안이면 제가 불안하잖아. 아니에요. 배추 종류가? 아, 우리는 종자 사다 했어. 저거 저 포트 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브라운 뭐 23호 뭐 주고 했었던데 우리는 큰 배추. 사다 쓰면은 네. 모종을 사다 쓰면 아무래도 종자를 잘못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토를 해 한다. 그래서 잘하신 거이 저쪽에는 향만 없어져 버렸는데. 저 우쪽에 배추가 우찌 전에 거기 바람 맞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커. 자리 앉은 것은 잘 크고 아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보지. 개수는 엄청 많네요. 엄청 많기는 뭐 우리가 저 긴장이 많은 거. 그거 멋진 포기 살라가면 그렇지. 그렇게 하고 또 김치 담는 것도 이렇게 많이 생성하면 힘드니까. 한 300포기 했어요 언니? 300포기 넘지. 근데 다 들어갔어. 그게 저 포토 한 거 남아서 그걸 다 때웠어요. 죽었어. 때웠는데 다 그거 다 오다가 다 소비하려고 그렇게 이제 안 해. 헬스장 앞에 가서 팔라고? 아니 그 대명상 앞에서 항상 그 장사하잖아요. 아 그래? 몰랐구만 언니는. 그 오고 가면서 쳐다보면 나 짐작을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좀 바빠요. 이제는 이제는 많이 안 했어요. 그래. 매년 극하면서 또 이제 안기로 했어요. 올해가 다 가려고 혼자 안기로 했다고 또 내년 이거 또 다시 안기로 대체적으로 배추 농사 짓기가 좀 쉬워요.
왜요? 내가 볼 때는. 아니요? 그래서 아, 난 그래서, 배추농사 어렵던데. 아, 그래서 이제 쉬워, 쉬워. 배추농사를 배추. 좀 지어가지고 이제 농사지니까 이렇게 이웃 간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먹는 거 그것을 즐거워했거든. 근데 배추를 따가는 걸 못해가지고 재앙만이 다 따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너무 힘든단 말이야. 받으면서 갖다 주는 것도 일이라니까. 그러고 그분이 이쪽에 와서 가져가려 하나 또 와줘야 되죠.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 예. 네. 근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되는 건데. 마음을 줄 때 또 그냥 지저분하게 줄 수는 없잖아. 이거 언니 이거 맛있게 한 줄 아세요 원래? 솜씨를? 이거 이거. 알지. 알아요? 쌈장. 누가 알아? 이거 끝내주기 언니 솜씨 맛있는 거요. 쌈장 끝내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거기다 설탕도 저쪽으로 놔야 되겠다. 네? 아, 그날 그 접시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와. 저 의자에다 놔. 저거 의자 가져야 돼. 여기 있는데? 어, 거기다 위에다 놔. 상층에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불이 센 텐데 이게 안 보이네. 그게 언니 여기 바람이 부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가지나물이죠. 아 가지. 없네. 오늘 아침에 반찬에 먹는데 잡아봐. 이거는 그거다. 안 묻히고 그거 고기 그거 참외야. 참외네. 근데 좀 응? 뭐가? 우리 아, 먹는 옷에 이런 반찬 먹어. 아 이거 우리 거야? 다 우리 이거 짜게 안 됐다. 응. 왠지 금순장 우리하고 반찬 비슷하게 한다 생각했지 우리 친구가. 아니 이거 부추김치도 먹어봐. 달콤하나 이거에 먹으면은 또 좋아. 부추 겉절이야 겉절이. 근데 부추를 어찌 꽃이 안 피었어요? 꽃 지나갔잖아. 다 잘랐잖아. 이제 꽃 지나갔어. 어. 사장님 이제 오세요. 아이고 맛있네. 잘 맛있다. 대훈이 얼른 오세요. 왔는데 저기 조금은 여기다 구워 먹고 마늘 그 짠 게 짠 거밖에 없어갖고 그거 잘라왔어. 자. 무지 어디가 있어? 여기 있나네. 그냥 놔두세요. 아 여기다. 아 싫어. 그냥 드세요. 아니 나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견디고 살아요? 그래요 맞아. 그래요? 그래요. 평상시 하나도 뭐 안 하실 줄 알았네. 원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하는 거예요. 변해야 살아. 변해야. 네. 고기를 한 점 다 싸서 먹어봐야지. 네. 이제 앉아. 이제 제가 이제 앉아. 이제 이렇게 놔두고. 아, 이렇게 놔두고 나오면 돼. 양파 좀 벗겨주자. 너무 맛있다. 양파 벗다. 아니, 얇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니, 바짝 안 굽어도 될 것 같아. 바짝 굽어야 돼. 밥들을 걸어서 네. 여기 사장님 밥 드리면 되고 그러면 밥 들어와요. 아, 언니 그 김장김치가 한번뜨이라고
옛날에 요 짝조도 많았어. 장수, 장수 참 좋다. 아유, 진짜. 장수, 근데. 맞아서, 맞아서 안 낳는 건 상상도 없네. 아니, 나 원래 많이 넣으면 찌꺼지는데도 그렇게 부슨부네. 안 찌꺼져. 안 해도 그냥 아까워. 매주 짱아치 하고. 그래서 많이 넣는 거. 나도 이제 짱아치 넣어갖고 하는 거다. 여기 사장은 아무것도 안 넣었어. 향수씨가 너무 날씨가 너무 막상이야. 네, 그래갖고는 또 서늘한 기후에 좋아서 네번째 서늘한 기후에 안 나는 건 안 나. 또 더워야 나오는 거야. 그냥 하더라고. 귀한 선수네. 요새는 귀하지. 이 장소에 가는 날 이거 파란 뚜껑은 수입 살고 그렇죠? 응. 하얀 거는 우리 국내 사람인데. 아, 가격 차이는 100원인가 난다. 그랬어? 누가 그래? 나 그랬어, 나는. 내가 어젠가 한 7불이 되니까 안 맞거든. 작년 초하게 한 3분에? 안 됐어? 어.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흙을 눌러줬다는 옆으로 비닐도도 내고 아직 빨랐지 않아요? 그 낙하산이 뿔을 내리는데 진작 쳐버렸어. 요만한 데가 낙하산이 먹어가지고 땅콩은 이제 안 심을 것 같아. 진짜 큰일 날 텐데. 저 그거 맞죠? 그거 나는 큰일 날 텐데. 괜찮은다고 한번 들어가봤더니 저거도 먹었더만. 그래 현수막으로 땡 들어놨어. 그렇게 안 건들어. 그러니까 지는 아니야. 키보다 큰 거지. 보라니가 끝나니까요. 이거 불났다, 불났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어, 봤나 보네? 그래, 현수막으로 뺑 들어가, 막 흙으로 따돌려야 돼. 계산해. 아따, 또 갔는데. 아, 나 징해. 보라니 다리요. 사람 발바닥이에요. 아니, 땅콩 다 까먹어. 어, 멀리. 까도 너무 잘 먹어요. 다 까먹어요, 또. 흙이 나가나? 여기는 현수막으로 그냥. 땡글어버렸어. 그래서 몇 프로 봤더니 그다음부터 못 거둬. 아, 맛도 좋아요. 맛있다. 밥 드시면 주세요. 밥 주세요. 아, 하나 줄까, 아빠? 기다려, 내가 줄게. 밥을 드냐? 아, 내가 줄게. 밥을 갖다 줘. 내가 아까는 갖다 줬어. 그거만 줘봐. 컵만 줘봐. 저는 컵에 줘도 돼. 어. 컵 하나에. 컵밥. 자기도 컵보다 있나? 왜? 고기 많이 먹으면. 고기 많이 있어요? 네. 그랬어, 컵이. 요거, 컵만 안 먹어. 이게 내 거예요. 아빠 먹고 거기다 돌아갔다. 컵이 좋아, 이거. 아싸, 언니, 먹어야 되겠다. 흰쌀밥 좋아하는데. 여기 흰쌀밥 그래, 와서. 명절입니다. 햇살이요? 옛날에 아니야. 못 먹고 살 때는 명절에만 하얀 쌀밥 먹잖아. 햇살 아니야. 아유. 언니 쌀이 맛있잖아. 맨날 돌아온다. 우리 안양반, 고향은. 내가 진짜로 안 먹을라 했는데. 아니, 가운데 먹네. 언니와 같이 먹게 내가. 그래가지고, 같이 살자. 쌀밥을 많이 많이 어렸을 때 클 때는 쌀밥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쌀밥으로 큰다. 전라도는 곡창지대라서 쌀밥을 먹는데 경상도는 맨날 고리공당밥만 먹고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거 했다는 건데 고리숙면 버리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친정은 우리 쌀도 먹었으면 다행이 아니야 아빠? 어, 뭐 붉은 멀근 시래기에 시래기만 담기겠지. 이런 것 같다는 거. 시래기도. 어, 그랬다 했다. 그런 그리고 이제 애 낳았다고 애썼다고 그 사람은 좀 밥을 좀
따라를 그때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논에 그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대중치를 가면은요 요즘은 막 혹시 자꾸 왔잖아요. 옛날에는 막 연애해가지고 학상에서 내가 이 사람을 들고 있대. 얘들아 맞다. 그러니까 수학 가면 지금 오픈할도 안 보는데 지금은 뭐 알차게 나오니까 근데 금방내만 여든던데 조금만 있으면은 쉬어지더라. 공부를 대부분 하면 누가 괜찮은데? 맛있다. 언니는 따뜻한 거 맛있네. 그러니까 이거만 좀 따뜻해. 언니는 왜 김치냉장고 해서 그렇게 끼더라? 온도가 안 맞나 보지. 우리는 어떻게 만든 거야? 김치를? 단기 보관해. 우리는 그냥 숙성해서 그냥 거기로 넘어가. 숙성 안 하고 장기 보관해. 우리는 숙성 해가지고 넘어가. 너 밖에 놔두지 않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그럼 그냥 우리는 넣고 숙성 넣어. 그럼 일주일 만에 보관을 도와줘. 자동인가 보다. 우리도 그러는데? 지금부터 자동이지. 자동으로 넘어가. 난 자동 아니야. 굴림으로 했다가 자동으로 넘어가. 그게 그건 아닌데. 나는 그냥 잠시 보관으로 채워보고. 굴림이 돼. 순환 굴림.